Man of Tomorrow, The Man of Steel, Superman. 20대 후반의 이후의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금세 아시겠지만 셋 다 미국 슈퍼히어로의 아이콘인 영웅 슈퍼맨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미국의 코믹스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두 회사를 꼽자면 단연 DC 코믹스와 마블 코믹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슈퍼맨은 이 DC 코믹스의 간판 히어로이기도 합니다. 슈퍼맨은 1938년 지구에 등장을 이래로 마블이 MCU를 통해 히어로 시장을 점령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공상과학 및 판타지 세계의 주된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미국의 대표적인 히어로입니다. 슈퍼맨이라는 히어로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지구로부터 머나먼 별, 크립톤 행성에서 태어난 한 아이는 행성이 종말하기 직전 지구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 행성의 주민들은 인간보다 신체 구조가 월등히 뛰어나 성인이 되면 좋기 200m를 쉽게 뛰어오를 수 있고 20층에서 떨어져도 멀쩡하며 10톤 이상의 무게를 들 수 있으며 심지어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빨리 날아갈 수 있었죠. 물론 빛의 속도보다 빠른 물질은 우리 우주에 존재할 수 없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슈퍼맨은 설정상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행성 크립톤 행성에서 우리 지구로 와서 활동하고 있는 슈퍼 히어로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1938년도에 첫 출간된 슈퍼맨 만화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주 재미있는 단락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단락의 내용은 슈퍼맨의 이러한 괴력과 엄청난 능력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라는 단락이에요. 이 단락에서 작가는 현재 우리 세계에 살고 있는 어떠한 생물들을 예로 들면서 슈퍼맨의 힘과 능력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선언하였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곤충을 예를 들어 비유한 것이죠. 작가는 두 가지 곤충의 사례를 들며 슈퍼맨의 힘에 대한 과학적 당위성을 주장합니다. 그 두 가지의 곤충은 바로 개미와 메뚜기입니다. 개미는 자신의 몸무게보다 최대 약 5,000배가량의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메뚜기는 자신의 몸 길이의 약 20배 정도의 높이를 뛸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점프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도로 문명이 발달해서 이 육체의 능력이 극한까지 끌어올려진 크립톤 행성인들이라면 충분히 이러한 힘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인 것이죠. 정말로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설명일까요? 사실 슈퍼맨의 힘을 과학적으로 접근해보려던 이러한 시도는 얼핏 생각해보면 아주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임에는 틀림없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작용하고 있는 물리 법칙에 의해서 설명해본다면 아주 소소하지만 결정적인 오류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물체 또는 생명체가 작아지거나 커지게 되었을 때 극명하게 나타나는 효율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 스케일 속에 숨어있는 물리의 이야기를 과학쿠키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슈퍼맨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던 두 마리의 곤충 중 하나인 개미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개미는 자신의 몸무게보다 최대 약 5,000배가량의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을 만큼 발군의 신체 능력과 기하학적인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보통 사람들은 겨우 한 사람 없는 정도 수준의 힘밖에 낼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인류가 진일보하게 되어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개미의 이러한 신체 능력을 인간의 몸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니 생명공학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사람과 개미의 크기 즉 스케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사실 이러한 논증이 놀랍게도 17세기를 대표하는 한 사람의 과학자에 의해서 그 과거에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지 않나요? 이러한 논증을 전개한 과학자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자 그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러한 스케일에 관한 논증을 과연 어떻게 했는지 과학국에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사각형으로 된 구조를 떠올려 봅니다. 바닥 타일을 예로 들어볼까요? 바닥 타일이 가로 세로 모두 1m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이 바닥 타일의 크기를 늘려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를 두 배로 늘려 볼까요? 자, 바닥 타일의 크기가 증가했습니다. 길이를 두 배로 늘렸을 뿐인데 넓이는 두 배 이상으로 더 넓어진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길이를 3배로 키우면 그 차이는 더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길이가 2배, 3배로 증가하는 동안 길이의 제곱으로 만들어지는 면적은 자연스럽게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의 넓이가 1제곱미터라면 그 다음은 4제곱미터, 또 그 다음은 9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논증은 곧바로 부피로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넓이보다 더 빠르게, 즉 3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처음의 부피가 1세제곱미터라면 8세제곱미터, 27세제곱미터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피는 무게와 직결되는, 다시 말해 부피와 무게는 비례하여 증가하는 반면 이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힘, 다시 말해 면적은 부피가 증가하는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만약 어떠한 나무가 그 형태를 유지한 채로 키만 10배 커진다고 가정하게 되면 나무의 무게, 즉 지탱해야 할 무게는 10의 3제곱배, 다시 말해 1000배 커지게 되지만 이 무게를 떠받쳐야 하는 나무의 몸통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은 고작 10의 제곱배인 100배 정도밖에 늘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게를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 전에 비해 무려 1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생명체나 구조물, 즉 물질로 이루어진 대상에 대해 그 크기를 임의로 키우게 된다면 그 자체의 무게에 의해 결국 무너져버리게 되며, 이는 바꿔 말하면 크기와 성장이 가질 수 있는 효율은 정해져 있다는, 다시 말해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논증인 것입니다. 아무리 개미가 자신의 몸무게보다 5,000배 정도의 사물을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한들 개미의 몸집을 키워 강아지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 수준까지 커진 개미는 고작 자신만큼의 크기를 가진 개미 두 마리에서 세 마리를 겨우 들어올리는 수준으로 힘의 효율이 저하될 것이며, 결국 인간의 스케일만큼 개미를 한 번 더 키우게 된다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작 한 마리의 개미를 들어올리는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평균적인 인간이 지금 현재 수준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이 발현할 수 있는 효율성이 곤충보다 부실해서가 아니라 스케일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스케일에 관한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찾아보자면 코끼리의 비정상적으로 큰 귀와 기린의 목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도 있답니다. 체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은 스케일에 따라 3제곱으로 증가하는 반면 외부로 열을 방출시킬 때 필요한 단면, 즉 피부의 면적은 제곱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육중한 몸 안의 열을 효율적으로 방출하기 위해 코끼리가 선택한 방법은 자신의 귀를 넓고 크게 만드는 방법, 즉 귀를 이용해 체내의 발열에 의한 오버클럭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이는 어떨까요? 느낌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길쭉한 다리와 목을 이용해 발열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저와 함께 스케일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석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독특하고도 놀라운 기준틀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례 이외에도 우리의 자연과 사회는 아주 독특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 경향을 가집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수학과 과학에서는 기하급수적 또는 지수적이다 라는 표현을 이용합니다. 리터 규모, pH로 나타나는 산성도, 국내 총생산을 나타내는 지표인 GDP 등 다양한 변화의 양상이 지수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변화를 통계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연구한 수많은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이 결국에 찾아낸 초월수, 다시 말해서 자연을 설명하는 바로 그 숫자를 자연대수 2라고 부른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스케일에 관한 연구는 생쥐와 사람, 그리고 코끼리 속의 물질 대사율 및 암 발병률 등 생물학적 요소들을 분석하고 지수적으로 스케일을 늘려 도시의 성장과 그 안에서의 범죄율, 가난, 질병률 등과 대비하고 양상을 예측하는 지표로서도 사용된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처럼 지극히 단순한, 심플한 법칙을 따라간다는 것으로 밀어볼 때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물리학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지를 실감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이렇게나 복잡하고 얼기설기 얽혀있는데도 말이에요. 과학 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불이 나게 찾아와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특별히 투네이션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소재에 영감을 주시고 제작에 도움을 주신 출판사 김영사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세상의 지속 가능성과 변화, 생물과 도시, 기업의 성장과 죽음에 관한 보편적인 법칙을 알아내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물리학자 제프리 웨스트의 저서인 스케일의 일부를 과학쿠키스럽게 재구성한 영상입니다. 복잡계 과학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과학은 인구의 팽창, 도시화, 에너지와 환경 문제, 노화, 암, 인간의 수명 등 오늘날 우리 인류가 마주한 크고 긴박한 문제들에 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한 학문입니다. 저자의 서적 스케일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관한 친절한 가이드를 해줌으로써 우리를 경이롭고 놀라운 통찰의 세계로 안내하는, 지금까지의 책들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의 폭발이라고 하는 즐거움을 선사해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목소리) 여기서 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처럼 지극히 단순한 아주 심플한 법칙을 따라서 나타나는 걸까요? 세상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데도 말이죠. 어쩌면 카오스 이론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물리학이 맞닥뜨려버린 문제, 다시 말해서 아주 조그만한 변화가 미래의 양상을 아주 크게 변화시킨다는 이러한 문제는 스케일을 연구하는 것처럼 복잡계를 연구하는 이러한 물리학의 접근 방법이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학문의 성과를 이루어 나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불가능할지도 몰랐던 그런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조금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게 될까요? 이러한 스케일에 관한 물리학 또한 결국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모형화해서 그 모형을 통해서 나타나는 보편적 법칙을 조사하고 이 우주에 다 적용이 되는 절대적인 진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부터 출발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꾸준히 쫓아갔던 어떤 한 명의 과학자는 모든 만물이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법칙을 주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법칙을 통해서 우리 전 우주를 다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